안녕하세요. 국내 스니커 부문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입니다. MBC 포스 와가지고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요. 나이키 코리아에서 들어오 당첨된 MBC 포스 팬텀이죠. 화이트보다는 어제 직접 보니까 화이트보다 크림색이더라고요. 아무튼 MBC 포스 팬텀 보시겠습니다. 야, 이거 뭐 꽉 차있네요. 오늘 꽉 차 있어가지고 일단 뭐 박스가 조금 오염돼 있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MBC 써져 있는 거 보세요. 써져 있는 게 여기 좀 간진 것 같습니다. 무겁다는 거 좀 참고해 주세요. 자, 꺼내면은 이렇게 MBC 로고 적힌 속지가 있고요. MBC 꽤 무겁네요. 일단은 이게 실물이고요. 무겁습니다. 이 속지를 빼도 속지만 빼볼게요. 무거워요. 자, MBC 포스고요. 왜 무겁지? 좀 다른가? 자, 이 MBC 포스 자, 어제 보여드렸던 자, 이런 디테일 이쁘죠? 이건 뭘까요? 이거 또 뭐지? 이거 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양 사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고정돼 있네요.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거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어제는 그냥 와 MBC 이쁘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천천히 이제 MBC 살펴보니까 무겁네요. 꽤 무겁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슈레이스 여분권이 있고요. 쭈구리 가죽이에요. 쭈구리 가죽이고 크래프트 가죽 크래프트도 쭈구리 가죽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MBC가 박혀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좀 이렇게 살짝 따로 노네요. 이렇게 이게 맞나? 원래 이렇게 따로 노나 이렇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그냥 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할것 같아요. 걷다 보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 나이키 로고, 이 영롱한 나이키 로고 보십시오. 이 턱 부분도 보니까 지금에서 이게 보이는데 이것도 다르죠? 이것도 뭐 안쪽에 스펀지에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야죠. 보시면은 근데 꽤 무겁다. 이따가 뭐야 무게도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죠. 요거 이 뾰족한 거 이렇게 숨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있는 거를 안쪽으로 안쪽 이렇게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요 얘도 뭐 이렇게 숨기면은 그렇죠. 한쪽은 숨기고 한쪽은 빼놓고 이렇게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숨겼고요. 좀 더 무난하죠. 좀 튀지도 않고 팬츠 입었을 때 이렇게 들리지도 않겠죠. 숱이 끄트머리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꽤 무겁다. 이렇게 무거운 거는 저는 진짜 무게는 무거운 거는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뭐 안에 속지가 또 들어가 있네. 엄청 빡세게 넣었네요. 거의 여기가 좀 쭈글쭈글해지니까 이렇게 속지를 좀 빡세게 넣은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뭐. 일단 신으면은 그렇게 무거운 건 안 느껴지죠. 자,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 아,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자, 이쪽은 집어넣고. 자, 이쪽은 뺐죠. 자, 이 느낌입니다. 자, 일단은 좋아요. 일단 이쁘고, 그 뭐랄까 피마원이 좀 질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야? 이뻐요. 그냥 이뻐. 아, 피마원 매물을 보내야 될 정도로 이제는 MVC가 그 피마원의 자리를 메꾸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MVC 포스. 이쁘죠? 저도 이뻐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 쭈구리 가죽이랑 뭐 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이 MVC, 그쵸, 셔트백, MVC 글씨랑 요거 나이키 스우시가 깔끔해가지고 정말 괜찮습니다. 확실히 그 블랙보단 이 화이트인 것 같고요. 두 개 다 응모했죠. 화이트로 당첨돼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가 더 좋아. 화이트가 더 리셀가도 많이 나가긴 하죠. 일단 뭐 사이즈감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기본 에어포스랑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맞춰봤을 때 길이감 자체가 확실히 MVC가 조금 더 깁니다. MVC가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발볼 같은 경우도 이건 쭈구리 가죽이기도 해서 그런지 약간 좀 부드러워요. 이런 빳빳한 느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초반 발볼 압박도 일반적인 에어포스에 비해서 조금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발볼도 조금 넓어 보이죠. 발볼도 일반 에어포스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이고, 길이감도 좀 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신었을 때 넓고 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다운할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만약에 뭐 정 사이즈로 반업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정 사이즈로 시켰는데 굳이 이렇게 반다운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 사이즈를 신었으면 그냥 신으셔도 될 정도로, 반다운 할 정도로 그렇게 헐떡거리거나 남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넉넉함 정도지 반다운 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사이즈로 저는 충분히 넉넉하고 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딱 맞는 거 좋아하시면은 반단 하셔야겠지만, 정 사이즈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게도 제가 재보니까 얘가 한 620에서 30 정도 되고요. 얘가 한 470g 정도 됩니다. 620g, 470g 정도 되는데 무게 차이도 꽤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 차이보다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니까, 일반 에어포스를 좀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MVC 포스 이 외형에 반해서 샀다가 만약에 신으면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게 620g, 에어포스에 비해서 꽤 무겁죠. 470g이랑 620g, 이 차이를 극복하실 만한, 나는 그래도 좀 더 무거워도 상관없다, 에어포스보다 좀 더 무거워도 상관없다 하신 분은 가시면 좋은데, 에어포스도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 MVC 포스는 비추 드립니다.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요 샷 한번 더 보여드려야죠. 이쁘죠?
자, 저는 국내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이었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